옛날 어느 숲 근처에 금발머리 소녀가 살았어요. 이 금발머리 소녀의 이름도 역시 금발의 소녀였죠. 그녀는 누구나 반할 만한 아주 아름답고 놀라운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매력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말썽을 피워 말썽꾸러기 소녀이기도 했답니다. 그녀가 놀려고 할 때마다 엄마는 항상 조심하라고 일러두어야 했지요. 얘야, 숲속에 들어가지 말고 뒷마당에서 놀려무나? 깊은 숲속엔 곰가족이 사는 판잣집이 있었어요. 커다란 덩치의 아빠 곰, 중간 크기의 엄마 곰, 그리고 아기 곰이 살았어요. 엄마 곰은 항상 아침으로 오트밀 죽을 만들기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침, 아기 곰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더니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죽은 너무 뜨거웠죠? 엄마, 죽이 식을 때까지 우리 숲속으로 산책하러 가면 안 돼요? 엄마 곰, 아빠 곰, 그리고 아기 곰까지 식탁을 차려놓고 산책을 나섰어요. 같은 시간, 금발의 소녀도 엄마의 아침 식사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 뒷마당에서 놀고 있었죠. 하지만 항상 같은 곳에서 놀자니 무척 지루했어요. 그녀는 숲속 깊은 곳에 가고 싶은 호기심이 들었죠. 산책인데 뭐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녀는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숲속으로 달려갔어요. 피곤해진 그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너무 아름다워. 꽃, 숲, 나무들까지. 왜 진작에 오지 않았지? 소녀는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 곰가족이 산책을 하는데 아기 곰이 나뭇가지에 있는 벌집을 보았어요. 정말 큰 벌집이야. 분명히 꿀로 가득할 거야. 아빠, 우리 꿀 좀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안 돼, 아들아. 그건 벌들 거잖니. 또 그들의 집이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음식도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고. 엄마, 아빠 말씀이 맞아요. 우리 집에 있는 맛있는 아침 식사를 먹으면 돼요. 같은 시간, 금발의 소녀는 아주 오랫동안 걷다 보니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녀는 돌아가려고 했지만 길을 찾을 수 없었죠. 소녀는 무척 피곤하고 배고팠어요. 피곤해서 울 지경이었죠. 그렇지만 조금 더 걸었어요. 마침내 길 끝에 다다랐고 그녀는 나무들 사이에 있는 곰가족의 집을 발견하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 쪽으로 갔어요. 주변을 걷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소녀가 문을 두드렸지만 역시 아무런 대답도 없었죠.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테이블 위에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이 세 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소녀는 다시 문 앞으로 가서 이번엔 세 개 노크하다가 문을 열었죠. 금발의 소녀는 즐거워하며 안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 없나요?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그녀는 안으로 향했고 바로 테이블로 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큰 그릇, 보통 그릇, 그리고 작은 죽그릇이 세 개 있었어요. 무척 배가 고팠던 소녀는 가장 큰 그릇의 죽을 먹고 싶었죠. 하지만 스푼을 입에 대어 보았더니 너무나 뜨거웠어요. 여전히 식지 않았던 거죠. 소녀는 즉시 보통 그릇 쪽으로 눈길을 돌렸어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 차가워서 역시 먹고 싶지 않았죠. 너무 차가워. 마침내 가장 작은 그릇에 스푼을 담궜어요. 이 죽은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네. 완전히 딱 내가 원하던 거야. 그렇게 소녀는 가장 작은 그릇에 있던 죽을 모두 먹었어요. 아침을 다 먹어 치운 그녀는 너무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잠시 벽난로 앞에 있는 새 의자 중 한 곳에 앉아 쉬고 싶었지요. 소녀는 가장 큰 의자, 보통 사이즈의 의자, 그리고 가장 작은 사이즈의 의자, 이렇게 세 개 중에
가장 먼저 큰 의자에 앉으려 했지만 오르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의자에 앉았더니 이번엔 너무 딱딱해서 불편했어요. 마침내 그녀는 가장 작은 의자에 앉았는데 아주 편한 게 딱 소녀의 사이즈였어요. 그때 갑자기 의자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부서져 버렸어요. 금발의 소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찌해야 할지 몰랐죠. 그녀는 옆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엔 세 개의 침대가 있었어요. 큰 사이즈, 보통, 그리고 작은 사이즈였죠. 먼저 큰 침대에 누웠는데 그녀에게 너무 크고 또 딱딱했어요. 두 번째는 그녀의 사이즈보다는 아주 조금 컸고 또 너무 폭신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세 번째 침대에 누웠죠. 소녀에게 딱 맞는 사이즈였고 더없이 편안했어요. 너무나 편안한 나머지 그녀는 곧바로 잠이 들어버렸죠. 그런데 소녀가 잠이 든 사이 곰 식구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빠 곰은 벽난로에 뗄감으로 쓸 나무를 가져왔고 엄마 곰은 신선한 과일을 좀 따왔어요. 아기 곰은 배가 너무 고파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식탁에 앉았어요. 아빠 곰은 그릇을 보고 무척 화가 났어요. 누가 내 죽맛을 본 것 같은데? 엄마 곰도 그녀의 그릇을 보았어요. 제 죽도 맛을 봤나 봐요. 아기 곰은 자기 그릇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 오트밀 죽도 맛을 봤나 봐요. 맛만 본 게 아니라 다 먹어치웠다고요. 그들은 모두 일어나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아빠 곰은 벽난로 앞에 의자를 발견했어요. 누가 내 의자에 앉았었나 봐. 이것 봐, 의자가 다른 곳에 있잖아. 엄마 곰 역시 화가 나서 말했어요. 제 의자에도 앉은 것 같네요. 좀 전처럼 아기 곰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 의자 좀 보세요. 부서져 있어요. 곰 가족은 그들의 침실로 가봤어요. 누가 내 침대에 누웠었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 제 침대에도 누웠었나 봐요. 제 침대에도 누웠어요. 아직도 자고 있다고요. 아빠 곰은 아기 곰의 침대로 갔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누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천천히 그는 담요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작은 소녀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작은 소녀가 우리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제 침대에서 당장 일어나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아기 곰의 울음소리에 깬 금발의 소녀는 눈앞에 있는 세 마리 곰을 발견하고는 너무 무서워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녀는 집을 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어요. 소녀는 숨 쉴 틈도 없이 달렸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죠. 바로 그때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그녀를 찾아 나선 부모님이 숲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금발의 소녀는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행복했지요. 그녀는 바로 달려가서 엄마를 껴안았어요. 엄마! 얼마나 걱정했다고. 괜찮니? 이제부터는 정말 말씀 잘 들을게요. 어디 갈 때는 꼭 말씀드리고 갈 거예요. 금발의 소녀는 부모님을 아주 꽉 껴안았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약속한 대로 항상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아주 친절하고 또 착한 아이가 되었답니다.